네, 신성홀딩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는 저기 꾸준한 매출과 그리고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2,500% 가까운 그런 유보율을 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좀 그런대로 괜찮아요. 탄탄한데 최근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정 구간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저점은 이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지지 않고 저점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았고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이제 다음 가격이 빠지지 않고 이제 바닥을 잡아낸다면 어때요? 반전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금액에 대한 그 비중이 나올 겁니다. 종목당 들어가는 비중. 그래서 비중 안배를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단기보다는 좀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기로 본다면은 많이는 말고 소량은 한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가서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정도는 물려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신성홀딩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여러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의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런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